있습니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네, 누나의 시선으로, 예, 뉴스를 고르고 분석하는 시간, 언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전자를 괜히 붙였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중앙일보 고랑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세 분만 들어오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예. 제가 무슨 막말을 해도 아니 감싸 안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아, 듭니다. 예, 제가 저 무료별로는 절대 안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디 그 감히 예, 예. 살짝 숟가락을 딱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걸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예예예. 예, 예. 자, 아무래도 우리 요즘 또 여성분들의 정치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성차별적 발언이긴 한데 근데 이제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성이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당락을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흐름이 딱 꺾인 그 시점이 바로 그 사립 유치원. 그때 모든 맘카페에서 들고 일어나서 정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출마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낙선자한테 와서 상의를 하느냐. 당선된 분들께 가서 상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좀 조언을 했습니다. 맘 카페에 가서 눈도장 찍어야 된다. 그분들한테 밑보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그래요. 이런 네, 얘기가 거기가 있습니다. 약간 일종의 조직화된 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들은 마음이 네. 하나예요. 남성들하고 일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예. 좀 이렇게 여러 주머니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엄마들하고 예. 얘기를 하면 그냥 마음이 한 길이에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럼 거기서 한 길인데 눈 밖이 나면 정말 끝이네요. 그래서 당시에 안 후보는 단지 그 사립 유치원 건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잘 모른다는 게 드러나서 오히려 그 해결 과정에서가 좀. 그런데 그럼 이번에 재수를 엄마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재평가를 나서시는 거죠? 서울시장에 나섰다면은.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좀 이제 정치와 생활의 밀착화. 네. 그러니까. 그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것을 어머님들이 이제 여성들이 받아들인 건데 예. 서울시장은 더 그렇잖아요. 그 대선보다도 훨씬 그렇죠. 후에 와닿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공약 하나 내놓는 것마다 하나하나가 내 삶에 그대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텐데 안철수 이제 후보로 나서신다고 내일 나서신다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파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3이 되겠죠. 3-3이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네. 전체 구도를 놓고 봤었을 때 말씀드린 네.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에서 나오고 네. 이제 그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김수민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이 얘기를 네. 했고 예, 예, 예. 그걸 받아서 내일 이제 예. 기자회견을 해서 정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조금 앞당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요일 날 하자고 그러더니 만우절이었고 오늘 생각을 했더니 또 4-3이 걸리고 해서 예, 예. 하루 미뤄서 4-4 예, 내일. 아, 그런데 4-4니까 왠지 좀 날의 어감이 좋지가 않아서. 예, 하여튼 예, 뭐 예. 날을 받으신 거죠. 그렇게 받으신 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철수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신 걸로 됐고 네. 제가 3-3이라고 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가 이제 또 3파전이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렇죠. 예. 현재 박원순 현 시장이 또 3선으로 또 3이 또 겹치네요. 거기. 도전에 나서고 예. 박영선 의원 네. 이제 다시 재수하시는 셈이잖아요. 사실은 네. 나서는 거고 우상호 의원도 이제 뭐 점점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이름을 많이 알리고 계세요. 386이니까 또 3이 들어가요. 그렇네요. 묘하게 3이 자꾸 나오네요. 예. 3이. 하여튼 동양에선 3을 좋은 길한 숫자로 치니까 예, 예, 그렇게 예. 해서 결정이 돼서 나오면 3위 예. 하나가 나올 거고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김문수 전 지사 경기지사가 아마 나서실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확정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야당인데 시장 후보도 못 낸다는 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찾다가 예.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이 인재 영입 위원장이죠. 현재 예, 그 예. 공식적인 그 직함이. 자, 근데 여론 조사 결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상태로 과연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다지 이렇게 가능성을 두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말이죠. 근데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곧 되겠죠. 예. 후보 입장에서는 안 나서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른미래당에서의
뭐 그래도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예, 대선 예, 예. 주자로서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뭐 의원도 아니고 그래도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기서 그냥 있으면 정말로 묻혀 잊혀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2위를 하더라도 서울시장에서 2위 정도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을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예, 예. 본인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뭐 크게 뭐 몇십 퍼센트 좀 차지한다면 그리고 안 나서 버리면 그러면 바른미래당 당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명분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이 크게 지지를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서서 2등이라도 차지하면 오히려 그 전체 구도로 봤었을 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시겠죠. 그렇죠. 뭐 지금 보수 제1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아니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보수 1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 제3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등하기보다는 예. 2위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후보 간의 2위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는 2등을 했어요. 안철수 네. 후보가. 예. 그래서 2등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만약에 바미당 후보가 2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방선거 후에는 정계 개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바미당이 질 수 있죠.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네. 그쪽에서는 바미당이라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다. 네. 예. 자, 서주영님, 양언니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네. 이러셨고. 예. 자, 임종현님 그리고 2330번 쓰시는 분 최민희 의원님 머리에 혹시 헤어롤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예.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네. 자르질 못해갖고 어디 가서 파면 선고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누구를 파면하시려고 뒤에도 마으신 거군요. 네. 이쪽 안쪽으로도 앞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김문수 전 지사는 잘 알죠 저희가.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과거의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막 그 이렇게 변하고 소설까지 있잖아요. 까비따니. 예. 그거를 제 인생에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죠. 왜냐하면 서울 지역 노동자 연합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85년 6년 요때 일인데 서울 지역 노동자 연합 사건은 선호련 사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진보운동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문당하고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그놈들은 짐승이었어. 이렇게 고문 경관을 향하여 얘기했고 그게 가슴에 팍 꽂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으시니까 그 진보 운동권 내에서도 가장 극좌적이셨던 스탠스에서 구구적 스탠스로 옮겨간 아주 극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꽃비단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소설 이름이고 카멜레온 같은 뭐 기회주의적 성향의 주인공을 다룬 소설인데 근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 성향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대구에 대한 애착 이게 굉장히 강하신 편이라서 그 지역 정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이걸 아주 몸소 실천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본인은 되게 쿨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랬다라는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이라서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애국적 결단을 한 것이다. 저도 자유민주주의 지향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예. 하여간 뭐 김문수 전 지사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변절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일단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또 천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비를 본인이 되도록 하게 했다. 그전에는 뭐 큰 선거 같은 경우 당에서 좀 지원해 주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엔 알아서. 알아서 하기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목구멍이라고 최민희 의원님이 표현을 쓰셨는데 전 이분이 그 깨끗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게다가 또 지금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상당수가 15%도 득표 못하면 이거 선거비 보전을 못 하잖아요. 못 받잖아요. 예, 10% 이상은 50%. 예, 그렇죠. 10% 넘었다고 15% 안 되면
절반이 타격이 큰데 절반을 이제 사실은 본인 돈으로 해야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제가 알고 있기론 한 30억은 넘게 써야.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15% 받습니다. 아, 네. 그게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15. 서울에서도 15%가 나올까요? 김문수 전지사가요. 그게 한번 그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대선 때는 20% 넘었어요. 간신히. 예. 전체 2위였어요. 아니요, 홍준표 대표는 3위였습니다. 아, 그 서울에서. 한 21% 정도 됐었을 거예요, 득표율이.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벌써 이제 1년 됐는데 그때랑 예, 예. 지금이랑도 그 우리가 이제 20%, 15%, 20% 대에 예. 여전히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런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 마음을 안 바꾸셨나 바꾸셨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나선다고 하면 네. 그 표가 안철수 후보께로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를 첫판가름해보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김문수 전 지사를 내신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입장 정지가 좀 저는 됐다. 그러니까 확장성보다는 네. 그냥 확실한 쪽으로 가자. 콘크리트 잡겠다. 쪽으로 가자. 아, 그런데 말이죠. 네. 그거 사실은 도시 선거는 좀 뭐랄까요? 좀 중도적 색깔을 가진 분을 내세우는 게 아니 그게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기왕이면 네. 아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태핑을 했는데 다 싫다고 하셨잖아요. 뭐 전 서울시장도 그랬었고 오세훈 시장도 그랬었고 홍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랬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도 네. 노크를 해봤습니다만은 다 안 됐던 게 예. 그래서 저는 후보의 포기가 아니라 당의 입장 용기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 그렇고는 어떻게 김문수 전 지사를 내세우고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최근 또 보다 보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 설도 나오던데. 아 제가 이제 보면요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권에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게 예. 법조인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예. 약간 소심하다는 게 중론이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에 대한 예, 예, 평가가 예. 아주 일찌감치 뛰어들지 않는 한은 법조인들은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은 못 나서는데 네.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걸고 나선다 어렵죠. 네. 게다가 또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그 법조인인데다 관료인 출신이다 보니까 신중함에 또 신중함을 절대로 못 나오십니다. 아,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안 나오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러겠죠. 아니 이건 내가 한번 출마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이제는 나온다고 했어요. 이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예. 그런 시점이 됐었을 때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계속 계실지 본인은 의지를 갖고 있어요. 6석. 예? 6석이 안 돼서 거기서 밀려나실지. 아, 광역단체장. 6석. 아. 근데 본인은 지금 6석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남겠다고 하시잖아요. 자, 6개의 광역단체장 자리. 그러면 뭐 일단 영남으로 한번 쳐보죠. 네.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경남, 경북 이 5개. 이 5개는 충남. 네, 피닉대의 등장으로 충남이 부활. 충남. 충남까지. 아 진짜 그분은 정말. 그래요. 아 그 저만 인재 그. 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주도. 제주도. 아 네. 원희룡 지사의 제주도. 네. 오 그러면 7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가능성이야 뭐. 바라볼 수 있다는 예, 얘기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예. 그래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명운과 직결돼 있는데 본인은 이미 일찌감치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나의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도 본인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 그 측을 유지한다면 뭐 네, 맞는 얘기죠. 유직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되니까 늘 그럴 때 등장하잖아요. 중견들이 나서서 뭐 예, 조정한다. 그런데 예. 참석자가 4명이시더라고요. 아 중진 모임에 네, 그때 나경원 의원하고 또 누구죠 네. 누구죠 정 누가 나가셨죠? 네 분이라고 네 말씀을 네, 딱 네 분이셨죠? 네 중진들이 나서서 약간 반발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인 사람 모여자 하니까 결국 모인 건 네 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참 홍준표 대표로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이제 이 링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서울시장 선거구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올라오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민주당 후보 경선이 오히려 더 재밌어지지 않았냐라는 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 뭐 이렇게 당내에서 경선까지 굳이 할 필요 있어? 뭐 최종 투표할 필요 있겠어? 뭐 토론회 같은 거 안 거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이었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나서서 이렇게 주고받고 뭐 때리다 보니까 또 처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또 티격태격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운동권 출신인데 후배들 뭐 운동권 이게 기운 가지고 정치판 뛰어들시더니 좀 이상해지신 게 아니냐는 식으로 하면서 각을 네. 세우시니까 이게 안철수 뭐 본인으로서는 약간 내가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덕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오히려 더 덕을 더 많이 보신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 예. 흥행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흥행을 오히려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된 것 같다. 예, 게다가 네, 결선 네. 투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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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투표를 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판이 역동적으로 되죠. 예. 아까 뭐 꺼피다니 얘기하면서 예. 아, 소설이요. 그 소설의 네. 주인공이 예, 기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제가 김 전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거면 제가 어렸을 때 사회부 기자 시절에 예, 예, 각종 예, 예. 노동자 집회를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이 그렇죠?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예, 예. 굉장히 약간 놀라웠는데. 정치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폭이 넓으신 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래서 아, 뭐 극우적이다라는 그런 성격 규정으로 내보낸다기보다는 이분이 과거에 노동운동 오히려? 이력도 있고 또 민주화운동 이력도 있으니까 폭넓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공천하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전체 의원이 뭐 이제 안철수 후보 정책까지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다들 아 자꾸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이 지난번에 부채 의식이 있을 거다 2011년에 양보했던 거 그 예,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얘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언론의 기자분들이 이제 할 거리가 말거리가 없어 보니까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이후로 당도 바뀌었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민주당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셨고 했기 예, 예,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박원순 현 시장이 그것 때문에 한 번 양보 받았으니까 조금 그거 좀 마음의 짐이 있겠다 이런 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그냥 들고 나오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최고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죠? 안철수 후보가 이걸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언론이 그랬어요. 예. 아, 예, 최근에, 본인도 얘기를 아예 안 하신 예, 최근에 두 개의 보도가 있었는데 하나 두 종류. 하나는 아름다운 양보 안철수가 등장했다.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등장으로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 출렁 이렇게. 예, 예, 예. 그런데 출렁이지도 않았고 아름다운 양보가 쟁점이 되지도 않아서 예, 예, 예. 이게 이제 관전하는 언론 입장에선 서울시장 선거판이 좀 흔들리고 그래야 네. 이제 언론 보도도 할만 나고 이런 것 같아요. 언론이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예. 그 프레임은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무심하다 쪽이에요. 시민들 네. 반응을 보면 예, 예. 아직은 무심.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관심이 모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 아까 처음에 얘기 시작했었을 때가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지방자치단이니까 삶에 직결되는 이슈들이 이제 나와야 좋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선거 6.13을 앞두고 제가 보면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그렇죠. 오히려 이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민감하게 물론 네. 서울시장이 교육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오히려 민감하게 될 거고 얼마 전에도 이거는 좀 환경부 담당이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 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을 끌어모으지 7년 전에 그거 가지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달아오르고 있는 선거판입니다. 자, 북한 네. 네, 우리 예술단이 가서 하여간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80년대 때 뭐 고향 방문단이니 뭐 그때도 예술단도 갔었고요. 그때 보면은 그 상대방 지역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함에도 불구하고 체제 경쟁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했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은 평양 주민들을 좀 폄하한다든지 또 북측에서도 남쪽의 상황을 폄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서로 절실하게 우리 손잡자. 에이. 이런 분위기가 강렬해서 아주 보기 좋았던 그 공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장에 공연장에 남한에서 올라간 기자들이 자유롭게 네. 취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예.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을 대하는 북한의 자세가 아 뭐 그런 그 항의를 받은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예, 예. 김영철이 직접 남한 기자들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남에서는 나를 천안함 주범이라고 한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면서 예. 그 얘기는 뭐 그 천안함 사건에 어떤 본인이 자신한테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아니잖아요. 뜻이 아니라 예. 예 그렇게 남한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 예. 갑자기 나타나서 신변 보호를 하다 보니 그 소위 보안팀하고 뭐 나머지 팀이 잘 협동이 안 됐다. 뭐 그렇게 예, 예, 얘기를 예.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돌출 질문을 막으려는 시도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태도가 바뀐 겁니다. 진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사과를 네. 기자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게 네. 야, 그것도 김영철이 직접 와서 네. 그러니까 네. 2층 통제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예. 전체 통제를 해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네, 예, 예. 그건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밀사항이기도 하고 전체 통제라는 게 당연할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왔는데 예,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남한 기자들에게 와서 잘못했다는 얘기 게다가 천안함 폭침 얘기를 스스럼없이 자기가 네. 자기 입으로 꺼낸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우리 레드벨벳한테 가가지고 내가 레드벨벳 볼지 안 올지 관심들이 많다고 남한 언론이 얘기를 하던데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쪽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신기하던데요. 저는. 그게요.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몇 대인지 아세요? 370만 대 정도 인구가 얼마죠? 북한 인구가 2천만? 조금 넘는 네, 걸로 그 정도입니다. 야,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370만 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 370만 대가 보급됐다는 이 얘기는 이후에 600만 대 막 이렇게 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이 인프라가 얼마나 깔렸냐가 중요한데 그게 깔리면 이제 북한도 더 이상 폐쇄 사회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 출연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약간 충격이었어요. 일종의 한 명 한 명하고 또 악수해 주는 모습.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11시 넘어서 다시 올게 이용.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7050번 쓰시는 분 오늘 처음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뉴스에서는 현재 상황을 듣기만 하지만 여기선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하니 이해가 되고 재밌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통상 시사 프로그램도 비유를 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일간지 호흡이라면은 시사 프로그램은 뭐 양지열의 땡땡 집중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주간지 호흡. 예. 저희는 여성지 호흡으로 여성지 호흡. 아, 좋네요. 좋네요. 여성지 호흡. 예, 여성지 왜 좋다 그러죠? 제가. 근데 여성지 호흡에 낭중지추가 이제 있잖아요. 아, 양언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 양언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누가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오, 빨간색. 예. 예쁘시죠? 예, 그래요. 아니, 오늘 그 고랑 기자님이 네. 저기 뭐야. 일본 신문을 보셨다고 하던데. 아니 뭐 일본 신문을 전한 한국 신문을 봤고요. 아 일본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한국 신문이 보도한 거. 한국 신문이 보도했다. 아, 네. 아 예예. 예. 아니 어제 그 일본 신문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나온 거라고 우선, 해가지고 예. 우리 다 못 봤잖아요. 일본어 실력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 괜찮습니다. 네. 방송에서 거짓말 못하죠. 네. 네 우리가. 아예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출연진들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은 것도 그렇고 예. 일본 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 만찬장에서 이설주 김정은 위원장의 와이프죠. 부인이 내 남편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존엄을요? 절대 존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 근데 남편은 맞잖아요, 사실. 맞죠.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불렀다는 것과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게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스텝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특별한 의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네. 공식석상에 부인을 동반하는 일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최근에는 네. 이설주를 동반해서 중국 갈 때도 동반했고요. 실제 그러네요. 김일성, 김정일 네. 그 두 지도자 때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저는 김정일이 독신인 줄 알았어요. 어머 양언니 의외로 순진하시네. 죄송합니다. 양언니는 독신은 아니죠. 예, 저는 뭐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에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할 때
뭘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정상 국가야? 예.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김영철이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사과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정상 그렇죠. 국가의 신호인 거죠. 아, 농담도 하면서. 네. 예. 아. 김정은 위원장도 농담했더라고요. 네. 아재 개그 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가을이 온다 공연. 가을이 온다 공연도 있었고 예. 내가 가을이 온다 공연하고 이렇게 좋은 일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하겠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보고하겠다고. 그게 제3자화법이 북한식 농담법이래요. 그게 농담이긴 네. 하대요. 예. 어머 저 언니니스 출연했다고 보고할래요. 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사람에게 보고한다라는 얘기를. 예. 그러니까 아. 근데 보통 다른 사람은 농담이 가능해도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이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웃어야죠. 웃어야 이렇게. 예. 그래요. 북한이 정말 개방으로 갈지 그렇게 해서 비핵화로 갈지 함께. 늘 예. 조심해야 돼요. 예,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 하여튼 고수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 고수 같아요. 아, 예, 예. 고수는 탤런트잖아요. 그래요. 아니, 너,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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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빨리, 제가 그러니까 막 당황되시죠. 빨리 어떻게든 습을 아, 정말 아니, 중요한 이게 엄마 뉴스에서 꼭 다뤄야 하는 게 중요한 뉴스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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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낮에 뚫린 학교 안전. 네. 아이고 이런 뉴스를. 예, 예, 예. 어제 예. 사실 뭐 낮에 뉴스를 보셨던 그 특히 초등학교 엄마를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모들은. 예, 예, 예. 그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든 기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했. 오, 예, 예. 자, 오전 11시 32분쯤 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예. 25살 예. 양모 씨라는 사람이 정문을 통과합니다. 오.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 수업 중인 학교에 그렇죠. 오. 근데 이렇게 원래 초등학교 교문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외부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네. 방문증을 끊은 다음에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네. 문을 열어주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25살 이 20대 남성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 증명서 떼러 왔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는 그 학교의 네네. 보안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25살짜리 20대가 학교 졸업 증명서 떼러 왔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예, 예, 신원 확인 안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대문이 열린 다음에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3분 만에 교무실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당시 양 씨가 품 안에는 15cm 길이의 흉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학교에 흉기를? 그렇죠. 그래서 35분에 교무실 딱 와봤더니 여교사 한 명과 행정직원 한 명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잠깐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6명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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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 4학년짜리 학생, 여자 학생을 한 명을 붙잡고 그때부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억울한 사연이 있다. 기자를 불러달라. 라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사실을 보고 아까 제가 11시 32분에 학교 정문을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네. 11시 47분에 예. 학교 보안관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예. 경찰 병력이 출동을 예. 합니다. 50여 명이 출동을 해서 예. 양 씨는 그 인질을 잡고 계속 있는 상황이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이 계속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 네. 어쨌든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예. 이제 두 가지 날리는데요. 이때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물과 빵과 우유를 건네주면서 예. 거기 약간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경찰이 제압을 했다는 했다. 게 있고 예. 또 하나의 보도는 이게 정확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그 양모 씨라는 이 사람이 간질 증세를 내전증, 보이는 내전증. 그 뇌전증 그 틈에 이렇게 제압을 했다는 해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약 1시간 만에 인질극이 네.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4학년 아이는 목에 칼을 댄 상태가 몇 분이나 된 건가요? 대략 한 40분 정도.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일단 예, 그 예, 예, 예. 외견상으로는 다친 곳은 없는데 아 그게 마음의 상처. 그렇죠. 정신과 치료를 그 이 인질로 잡힌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교무실에 있었던 아이를 포함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치료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학교라고 하는 곳이 제일 안전해야 할 곳이잖아요. 아, 근데 전 이게 부방비로 뚫렸다라는 거죠. 보다가 또 근데 또 이 양 씨가 학교 졸업생이 맞대요. 맞아요. 네. 네. 학교 졸업생이 맞으니까 사실 졸업생이 교무실에 가서 졸업증명서를 뗄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참 모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맞는데 이거가 터지고 나면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앞서서 이제 2013년에 김수철 사건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영등포의 초등학교에 50대 남자가 들어가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가지고 이제 성폭행한 그런 사건. 그 이후에 학교 보안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저도 기억에 그 뭐 우산을 안 갖고 왔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도시락을 안 갖고 왔다 그러면 그냥 엄마가 그냥 불쑥 교실 들어와서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네. 아, 엄마니까. 그건 가능하죠. 아니 근데 지금 그 학교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 학부모건 교직원이건 일단 교실문이 닫힌 상태에서 외부인이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예. 맡기고 신분 예.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손해배상까지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안전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그건 최초로 그런 부분을 인정한 거긴 한데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한 가지 대책으로 나온 건 그러면 최소한 미리 사전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보안 확인이 된 사람들만 열어주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쉽지 실제로는 않죠. 정말로 네. 쉽지 않아요. 지금 얘기한 않죠. 것처럼 네. 애가 문자로 도시락 놓고 갔어요. 내지 미술품 뭐 안 갖고 왔어요. 이러면 엄마들은 또 언제 선생님한테 연락할 게 아니라 바로 뛰어가기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학교 문제는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말한 준비물 같은 네. 경우 그래서 대선 때 후보들 공약에 준비물을 학교에서 해주겠다. 이게 나온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이. 근데 졸업증명서는요. 주민센터에서 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 아, 주민센터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꼭 졸업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게 그렇죠. 학교라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저도 예. 학부모 회의 같은 거 참석으로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예. 뭘 제시하고 간 적은 없어요. 학교를 하는 예, 예, 예. 데가.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한다 해도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제대로 신분 확인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킨 매뉴얼을 안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뭐 CCTV를 확 설치를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 보안관이 한 학교당 한 두 명 정도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예. 두 분이 있고 오전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혼자서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이렇게 순찰도 돌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 보안관이라는 분들이 학교 보안 안전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잡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럽니다. 사실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제 보기에 약간 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 주차 관리를 시킨다든가 뭐 약간 환경 미화 이런 부분을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과잉 일 하다가 오히려 이걸 또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대책을 보다 보니까 나온 게 아까 그 졸업증명서 얘기 같은 거 했잖아요. 예. 그 외국에 있는 학교 외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하러 오면 방문 목적에 만약에 교무실 방문이라고 써 있으면 그 출입 카드를 내주는데 그 출입 카드가 있어야만 그 해당하는 교실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쪽만 출입이 가능한 그래서 과학실 방문이다 그러면 과학 교사를 만나게 과학실만 출입 가능한 카드가 일회용 카드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아예 외부와 원천 차단을 시키는데 예예 예. 예, 예. 지금 근데 우리는 학교 구조 자체가 예, 그렇게 예. 안 되는 구조예요.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교무실하고 학생들 교실하고 별로 분리가 돼 있지도 않고 예. 교무실 가려도 학생들이 있는 복도를 쭉 통과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사람이 보니까 인질범이 서초구청 계약직 직원이었고 뇌전증 장애를 예. 앓고 있는데 횡설수설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정신감정. 조현병이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상한 게 그런 분이 계약직이나마 어떻게 또 그런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거 있어요. 이 친구 얘기하는 게 뭐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네. 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네. 이런 병에 걸렸는데 국가가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학부모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그 학부모 폴리스 그래서 그 엄마나 아빠들이 시간 날 때 학교를 이렇게 좀 같이 예. 보안관의 역할을 보조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와 또 관련하여서는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예, 예.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면 정치적인 쟁점이 되잖아요. 근데 예, 예.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인식이 바뀌어야 돼서 예. 지금 적어도 한 명은 안 되고 두 명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명으로 한다고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예, 예.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돼 버리죠. 그리고 사실 학교 보안관이 보면은 약간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과잉일처럼 하신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를 취입하거나 이런 범인들을 보면 젊어요. 20, 30대 건장한 네, 남성인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 예. 초등학교 애들은 저항을 못하고 거기는 예. 여자 선생님들도 약간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고 요즘 또 남자 선생님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보안관에 대해서도 처우를 좀 더 좋게 해주면서 좀 더 그 근력이 있는 남성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예산과 연결된 문제라서 네. 참 모든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문자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김은하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인데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아이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고 오은영님, 세상이 끔찍합니다. 학생이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고 이현진님, 바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대로 졸업증명서는 주민센터 가서 떼라고 해야죠. 예예. 자, 그래요. 그 진짜 입구에서 뭐 졸업증명서 떼러 왔다 오면 그 주민센터 가라. 아, 이러면 될 텐데. 예. 자, 7655번님, 초등학생인 딸아이에게 자전거 가르치려고 학교 운동장 갔는데 교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여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놀랐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셨는데 이해하신다는 네, 겁니까? 예, 예, 네. 예. 자, 그리고 이태리님, 지금 휴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담장이 없어 출입을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열린 학교, 지역사회 학교, 그래갖고 이게 교육부 방침이었습니다. 네. 한동안 개방, 네. 한동안 개방, 개방 학교가 유행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다시 담장을 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때 이 안전 문제가 터진 거였죠. 아유, 그래요. 다시 담을 네. 쌓자니 찜찜하고 말이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네요. 일본. 아, 그리고 미국 이야기. 예. 네. 최민희 의원님. 지금 최근에 일본이 아베가 의문의 3패를 당하게 됩니다. 의문의 3패. 네. 아. 그런데 이 의문의 3패가 그 아베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는 거의 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트럼프에게 아부성 외교로 막 정말 일관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트럼프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매자의 후회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예. 첫 번째 1패는 뭐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들어가지 않고 탈퇴한 겁니다. 오. 이건 이제 일본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예. 탈퇴해버렸고요. 예예. 의문의 2패가 있습니다. 2패는 기억하시죠? 미국이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들의 관세를 부입하는데 일본은 빼주고 우리나라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언론들의 걱정이 엄청 심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게 예. 아베의 의문의 2패입니다. 예. 2패. 예, 2패. 예. 그거에 약간 하위 개념이 있는데요. 네. 강달러 정책을 트럼프가 포기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아.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1패를 또 당했고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거의 뭐 그랬는데 이렇게 2패고요. 3패는 예. 뭐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베와 트럼프가 전부 초강경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예.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예. 북미 대화를 하겠다고 할 정도의 태도로 바꾸면서 아베는 3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빅뉴스입니다. 네, 빅뉴스인데요. 예. 여기서 제가 꼭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양보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을 진짜 삼각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동안은 한미일 삼각이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게 미일한 수직 동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 예, 예. 그리고 그동안에 아베가 계속 그 취했던 외교 행보가 미일한 행보 속에서 미국의 대리인이 마치 일본인 듯이. 네. 그래서 일본이 동북아의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한반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1패를 당했었죠. 아. 예,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남북 대화의 과정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가 중심이 돼서 북미 대화까지 가는 이 과정이 말로는 삼각 동맹이면서 미일한 수직 동맹이었던 것을 진짜 삼각 동맹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어떤 경제 평론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정부 초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베 총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애완견처럼 그런 말이 표현을 많이 네,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 예. 너무 크게 웃으셔요.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 싶어요. 아니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영국 총리 네. 그 미국의 푸들이라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지난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든지 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엎어버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지금 얘기한 아베의 애완견 외교와 예. 문재인의 품격 외교. 네. 그래서 품격 외교가 일단 지금까지는 점수를 더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 애완 아니라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예.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러니까 트럼프 그쵸? 대통령이 아베에 대해서 반감은 없지만 우습게 뭐, 본 건 있어요. 아까 뭐 그때 이방크 갔었을 때 일본 언론이 가가지고 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아, 그래서 아베 총리도 뭐 저 이방크 왔었을 때 뭐 어디 고깃집 데려갔다가 뭐 샤브샤브집 데려갔다가 요청 네. 데려갔다가 뭐 먹이고 어쩌고 다 했는데 네. 그럼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면 아베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아부를 했을까? 예. 트럼프가 본래 반일주의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980년대 일본 비판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일본에 대해서 미국의 피를 조직적으로 빨아먹고 있다 이런 인식도 가지고 뭐 있었고요.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한 네. 문제 인식을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의 이익을 많이 그렇죠. 가져간다. 아까 그 말씀하신 차원에서. 대로 80년대라고 하면 그때가 일본이 세계 경제를 재패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안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관세를 20% 무조건 부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트럼프가 반일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예, 이것은 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당시 미국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한 데 대한 이게 경제인으로서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때 왜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역의 땅을 네.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한국 땅 다 팔면 캐나다를 산답니다. 우리 땅값도 만만치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요. 아, 좋아야 되나요, 이걸? 자, 코난 기자님. 네네. 김기식 금감원장 네. 이야기 하나 더 해주시죠. 네, 어제 그 취임하셨는데요. 네. 금감원 역대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이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뭐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사실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김기식 그 원장은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 그리고 예. 실제로 구석구석을 잘하는 전문가예요. 뭐 국회의원 시절에도 워낙 유명했잖아요. 사실 정무위 소속이어서 정무위가 정무위 밑에 이제 금감원이 이제 감사를 받거든요. 근데 예. 이 김기식 의원이 떨어지셨잖아요. 17대 때. 근데 네. 그 감사를 받는 그 피감 기간에 공무원들이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가 그래갖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김기식 의원이 네. 그 국감 끝나면 최고위원 최악 의원 뽑잖아요. 최고위원으로도 뽑히고 최악 의원으로도 뽑혔어요. 오, 야 오죽 싫었으면. 네. 마지막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군요. 예, 내용도 뭐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뭐 혼도 내고. 네. 네. 자, 이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 조직인가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 금융계의 검찰이다. 네, 그렇죠. 금융검찰이라고 해요. 그 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을 크게 보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거든요. 예, 예. 과거에는 통합되어 있었는데 네. MB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걸 둘을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맡고 예. 금융감독원은 만들어진 금융정책이 얼마나 금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걸 네.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너무 좀 복잡하고 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의 이야기인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행들 수수료 장사를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금융감독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금융감독원장 어제 취임을 하시면서 취임 일성하면서 앞으로 금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싸! 그런데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이 너무 소홀했다. 예. 금융소비자 역할을 앞으로 우리가 전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예. 이게 보면은 은행들이 지난해 11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6년 만에 최대였는데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나라고 봤더니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예대 마진 장사를 한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빌려줄 때는 비싸게 빌려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앉아서 뭐 이자놀이 했다,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했다 하는데 은행들이 돈을 버는 게 바로 이 가산금리라는 거거든요. 네. 은행이 자기들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 조달금리 그러니까 얼마에 빌려왔느냐 거기다가 가산금리 붙여가지고 대출자들한테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가산금리를 그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적정한 수준인 건지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은행 직원들은 논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브레이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을 터는 자보다 만든 자. 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환위기 때 어떤 은행인가요? 거기 눈물에 막 동아은행입니다. 아, 동아은행이네. 근데 사실 은행이 은행이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외환위기 때 망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한 쇼크로 다가왔죠. 그래서 은행이 망할 정도면은 나라 경제가 완전히 그렇죠. 결단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예대마진 수입 같은 것도 네. 앞으로 이제 김기식 원장이 앞으로 보면 만약에 은행들이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올려서 예대마진을 많이 취한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금감 한 분이 들여다보고 야 너네 이거 근거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니네가 이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들이 마음대로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은행도 일종의 공공기관인데 아니, 너무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이 뜯어내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그게 그 없었다는 게 신기한데 오히려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게 너무 네 예.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채용비리 이런 건 없어지나요? 지금 이 김기식 원장으로 교체한 까닭이 아마 이 채용비리 같은 이런 금감원의 위상을 바로 세워라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김기식 원장보다는 김용민이를 갖다 앉히면 지금 정치쇼를 통해서 발령 그러니까 그 취임하신 날 네, 결과 발표가 있어서 네. 가자마자 가기도 전에 먼저 일부터 하신 게 아니냐 네.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거는 김기식 원장이 한 건 아니다. 근데 네. 마침 오면 네. 딱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네. 그러니까 재승사자가 맞긴 맞나 봐요. 그럼 결재는 하지 않았을까요? 발표 아니 그것도 안 했대요. 그것도 안 했대요. 아 그게 이제 그 이 타나은행에 대한 특별 감사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김기식 원장 취임 전에 최영식 전 원장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그 하나은행 본인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에 지인의 아들 채용 특 라는 의혹을 받고 본인은 네. 억울하다라고 하셨지만 네. 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금감원이 뭔가 연루됐다? 이걸 약간 좀 안 좋게 봐서 네. 자신 사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예. 새로 오셨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당시에 원장을 배제한 특별검사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과는 상관이 없는 원장이 사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 검사단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약간 제가 약간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케이스 32건이 발견됐거든요. 그 채용 특혜 건수가. 근데 놀라운 게 그 어떤 지원자의 경우에는 그 이름 옆에 이렇게 가로 열고 회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회. 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라고 써 있어요. 회장 좋아한다 이런 회장, 의미 아닌가?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거는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국회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회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아예 서류 전형 단계에서 추천 내용에 뚱땡땡 회라고 써 있어서 이 친구가 모든 점수가 다 안 좋았답니다. 심지어는 합숙 평가 때 너무나 태도가 불량해서 0점 그런데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 회의 존재는 무엇일까? 회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 테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5302번님. 수다 떨듯 즐겁게 하는 정치쇼는 용민쇼밖에 없네요. 용민쇼가 아니라 김용민의 정치쇼가 되겠습니다. 김은아님. 정치의 정자도 몰랐는데 너무 재밌고 궁금한 게 해소가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7050번 쓰시는 분. 오늘 처음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비하인드. 이거 아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예. 너무 좋은 댓글이야.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었습니다. 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반 지나서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전 의원 정